웨지를 치는데 딱 잘 맞았단 말이에요. 근데 공만 많이 떠서 거리가 좀 안 나가시는 분들 꽤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백천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이 웨지 직진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레슨할 때 이 아이언까지는 제 거리가 잘 가시는데 꼭 이 A나 S 혹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60도 뭐 56도 이런 웨지를 치시는데 거리가 갑자기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아주 간단한 팁으로 다시 제 거리로 보내고 탄도도 좀 낮아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팁이 있거든요. 제가 그 레슨을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할 때 이 클럽 헤드가 생긴 대로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. 이렇게 놓으시면 이건 무조건 뜨고 거리가 안 나갑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, 이렇게 살짝 세워지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, 셋업 때. 그러면 공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좀 오른쪽으로 올 거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느낌에는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살짝 닫힌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.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판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클럽 헤드 반만 걸쳐서 판의 중앙에 이렇게 놓게 해주세요. 이건 왜 놓는 거냐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. 공이 뜨는 분들의 이 세팅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이거는 뭐냐면 지금 클럽이 어떻게 보면 생긴 대로 지금 놓은 거예요. 자, 이렇게 두니까 어떻게 되냐면 위크 그립도 잡히고 공을 오른쪽에 두는 게 좀 불편해집니다. 그리고 샤프트가 거의 핸드 퍼스트가 없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죠. 자, 이렇게 치면 공이 뜹니다.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자, 아까 그렇게 세팅을 하고 공을 제가 풀스윙을 해봤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한 70m 정도 갔습니다. 그리고 스핀량이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스핀량이 12,000까지 먹었어요. 스핀량은 많이 먹고 거리는 좀 줄고 공도 많이 뜨고. 그러면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? 강하게만 치고 그 강하게 친 공들은 더 많은 백스핀을 유발해서 공이 더 뜰 거고요. 그리고 거리는 똑같이 안 나갈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올바른 세팅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. 아까 전에는 이게 생긴 대로 이렇게 제가 채를 놓은 거고요. 자,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달라지죠? 이 헤드가 일단 좀 세워졌고요. 그 다음에 핸드 퍼스트가 확실하게 돼 있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오른손이 뭔가 바닥을 지금 지면 살짝 이렇게 눌러지는 느낌도 있어요. 너무 과하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그 기준은 이 그립 끝이 왼쪽 허벅지 안쪽 정도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하고 공을 한번 쳐볼게요. 자, 아까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세팅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공을 오른쪽에 딱 두기가 편해지고요. 확실하게 핸드 퍼스트가 좀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공을 쳐보면 지금 둘 다 똑바로 갔고요. 그 다음에 이 공은 지금 90m까지 갔습니다. 자, 그러니까 20m 정도가 좀 멀리 갔죠. 두 클럽이나 멀리 갔습니다. 같은 60도인데도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리가 갑자기 피칭을 치다가 웨지로 오니까 거리가 확 준단 말이에요. 그럴 때는 이렇게 세팅 값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 세팅 값은 여러분들 연습장에 가면 타석이 이렇게 네모난 타석이잖아요. 모서리 부분에 가서 아까 제가 헤드에 반만 이렇게 걸쳐서 그 기울기를 살짝 세워 주시라고 했죠. 그런 식으로 맞춰도 돼요. 혹은 이렇게 정사각형의 문지방 같은데 이렇게 가셔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. 공을 치는데 직진성이 좀 부족하다, 웨지 샷을 할 때 공만 많이 뜬다,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치면 칠수록 아마 더 뜨고 이 스핀량이 더 많이 걸리면서 거리는 계속 줄 거예요. 그립을 교정하자는 것도 아니고요. 오로지 세팅 값을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스핀이 안 먹을 거라는 걱정하지 마세요. 스핀은 오히려 적정하게 잘 먹을 거예요. 기존엔 뜨기만 하고 이제 백스핀량이 많아서 너무 잘 섰다면 이제 어느 정도 런이 한 2, 3m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적정한 스핀량까지 걸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세팅법을 바꿔서 여러분들만의 직진성도 찾고요. 거리도 다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